광주 소원정사 주지 도겔 스님이 학대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위해 산타 복장으로 선물과 간식을 선물하며 동심을 응원했습니다. 지역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안아줄게 도담도담 프로젝트 행사에 참석한 아이들은 치킨과 김밥 등 간식을 먹고 산타 스님에게 선물을 받으며 즐거운 연말을 보냈습니다. 도겔 스님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아동센터에 약 1,600만 원 상당의 기금을 전달하고 간식 나눔 행사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스님은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이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라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 마음껏 드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행복하고 감사합니다.